안녕하세요. 꽃차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뭔지 아시죠? 강아지풀입니다. 이 강아지풀로 오늘은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아지풀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널려 있는 그런 잡초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강아지풀에 정말 좋은 효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특히 눈 건강,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시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아토피라든가 그렇게 피부 질환 개선에 또 도움을 주는 구충제 역할도 합니다. 구충제 효능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모로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풀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물을 끓여줬습니다. 소금을 넣고요. 소금을 넣고 물을 팔팔 끓고 팔팔 끓는 물 위에 올리고 한 5분 정도 정제를 해주겠습니다. 5분간 정제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이제 구황식물로 참 어려운 살림을 많이 보탱이 됐었습니다. 또 씨앗을 털어서 고식게 섞어서 먹는다든가 죽을 끓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저 어릴 때 뭐 학교 갔다 오다가 여기 이제 불을 피워서 이거를 살짝 구워서 이거 비벼서 후후 불면은 그 떨치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참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잊고 우리 있었던 이 강아지 풀 이걸로 오늘은 정말 맛있고 효능 있는 꽃차를 만들겠습니다. 5분간 정제합니다. 네, 지금 5분간 정제를 했습니다. 내려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 30분만 식히고 완전히 식히고 바로 이제는 터트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낮을 말릴 필요 없이 식히고 나서 한 30분만 식히고 바로 터트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증자하고 나서 이거 올렸고요. 온도는 F점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바로 직화로 떴고요. 자주 이렇게 직화를 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좀 뒤적여 주시면 됩니다. 상대로 10분 정도 텄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서 식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확 해버리면은 이게 한 안에 열매, 그 씨앗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살살 이렇게 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10분 지났습니다. 온도 내리고요. 내려서 식혀주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계속 요거 완전히 수건 다 날아갈 때까지 적금하겠습니다. 10분 적고 그냥 30분 식히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전화로 왔네. 예, 식히고 완전히 식히고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온도는 예전에 F점에서 조금 더 올립니다. 이 상태로 또 한 10분 덮겠습니다. 이게 덮으면서 굉장히 고소한 그런 향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불에다가 이거 익었을 때 이거 살짝 구워가지고 손바닥에 비벼서 호흡으로 가지고 요런 털가다 다 날리고 먹었을 때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맛이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예? 배고픈 시절이기도 했었죠. 그때가 뭐
동네에 전빵이 하나 있긴 한데 별로 뭐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못 되다 보니까는 어릴 때는 배가 또 자주 고프잖아요. 들에 나가면은 이런 게 바로 모발거리입니다. 오디 같은 거, 뭐 산딸기 같은 거, 산딸기, 뭐 찔레순, 그리고 강아지 풀요. 그래서 뭐 계절 따라 먹을 건 다 나왔어요. 계절 그 자연에서 저희가 먹을 것을 다 얻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모르죠. 지금 사람들은 강아지 풀이 강아지 풀한 건 알겠지만 이게 참 구황 식물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차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아는 분이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게 정말 효능이 좋은 차로서 효능이 좋은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좀 널리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연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한 10분 정도 덮고요. 또 식히기 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네, 지금 7번 더 걷고요. 지금 8번째 올렸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덕금 1.5단 정도 올리고요. 1분 정도만 이렇게 고온으로 덮어주겠습니다. 네, 수분 확인하겠습니다. 찜기약 안에다 위에다 이거 아니 팬 위에다 찜기 올리고요. 찜기 위에 면포장 깔았습니다. 그리고 꽃 올리고 1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팬 뚜껑이 뜨거워지고 1분 정도 기다려서 이게 습기가 기미설이지 않으면 2단으로 올리도록 합니다. 네, 1단에서 기미설임이 없습니다. 2단으로 올립니다. 2단에서 더 이상 기미설임이 없습니다. 3단 올립니다. 3단까지 올렸는데 김이 설입니다. 숙이가 있네. 닦아주고요. 선단에서 1분 더 기다립니다. 네, 여기서 수분 확인 마무리하고요. 온도 완전히 다 내립니다. 다 내려서 이 팬이 식으면은 F점 부분들이 다시 온도 다시 올리고 약 2시간 정도,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잠재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 풀 우려봤습니다. 차 색깔은 아주 연한 아주 투명한 연두빛을 띄고 있네요, 밝은. 이렇게. 연두빛인데 맛은 정말 좋습니다. 구수한 맛이 숭늉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병에 담아봤는데요. 되게 귀엽고 아주 앙증맞죠? 녹색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강아지 풀 정말 흔하잖아요. 주위에 도로변에도 있고 배짱가에도 있고 당계라촌에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그런 쪽에 말고 깨끗한 지역 차가 다니지 않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폐지해서 그걸 만드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눈 건강에도 아주 좋지만은 피부 질환 그런 거 피부 그 질환 개선에도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라든가 그리고 구충제 역할도 하고요. 비뇨작용, 몸 부은데 붓기에도 좋고 여러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효능을 쓰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아지 보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막 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섭취하셔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